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소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39번째 시간이고요. I am trying to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I am trying. 여러분 이 모든 패턴이요. 지금 쭉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게 딱 끈기죠. 그래서 앞에는 정말 쉬운 기본 표현이 나옵니다. 그럼 패턴이란 건 뭐냐? 그 기본 표현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붙일 거냐? 다시 말해서 to냐 아니면 전치사냐? 라는 문제고요.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명사냐 동사냐. 자, 근데 뭐 to면 동사고요. 전치사면 명사고요. 정해져 있죠. I am trying.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. I'm trying. 이렇게 얘기하죠. 자, 끊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?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 된다는 거죠. 야,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아? I'm trying. 전 노력하고 있다고요. 너 왜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래? I'm trying. 저 노력하고 있다고요. 자, 이렇게 일단 I'm trying만으로 훌륭한 표현이 됐고요.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데? 무슨 노력을? 저는요, 공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I'm trying to study. 하지만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. 하지만 저는 노력 중이에요. I'm trying to study. 공부하기. 자, study는 동사지만 to와 함께 쓰여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저는요, 적게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요. 아, 이 문장 저 너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어요. I'm trying to 적게 먹어요. Eat less. 많이 먹으면 뭐니까. 그쵸? 많이 먹으면, 아이고야. 많이 먹으면 more. 적게 먹으면 less. eat more, eat less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적게 먹고 있어. 여러분, 딱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I'm trying to little eat. little.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I'm trying to eat less.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, 저는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라는 의미가 되죠.